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8월 8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649년이 된 명나라 황족의 저택 외벽이 오랜 장마와 폭우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 무너진 외벽은 원래 있던 유적지가 아니라 2009년 유적 복원 작업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 만든 거죠. 2009년에. 쓰촨성의 이빈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이쪽에 산사태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마셔 떠나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1370년 명나라 태조 주원장 아시죠? 둘째 아들을 친왕으로 처음 제후에 봉하면서 시안을 봉지로 하사를 했고, 친왕은 그 다음 해인 1371년부터 원래 있던 원나라 때의 저택을 확장해서 증축을 하였는데, 제후가 된 친왕이 산다고 해서 친왕부라고 불리게 된 거죠. 자, 시안의 친왕부 외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4대가 훼손이 되고 행인 4명이 무너지면서 튀어오른 돌 조각에 맞아서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왜이 영상을 지금 소개를 하냐면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649년이나 된 저택은 멀쩡한데 2009년에 유적 복원 작업 때 만든 외벽은 왜 무너지냐? 이런 겁니다. 예. 이거 뭐또 날림공사, 두부공사. 중국에서는 날림공사를 두부공사라고 하죠. 이 두부공사다. 또 이렇게 또 놀려먹고 있습니다. 예. 오랜 폭우와 장마로 물기를 머금은 지반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이제 산사태나 지반이 무너지고 싱크홀 뭐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산사태 영상은 사실 언제 봐도 무섭습니다. 빗길 안전 운행하시고 특히 시외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